미키글러브 YMK 칼리지 미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옥스퍼드 캠브리지를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019년 9월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요. 벌써 2018년도는 입학, 뭐 인터뷰 다 끝났어요. 1월 달에 결과만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라서요. 19년을 목표로 지금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작년에 저희 학원에서 공부했던 학생 중 7명 중 3명이 캠브리지 옥스퍼드 인터뷰를 갔어요. 7명 중에 3명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인터뷰를 12월 달에 하는데 중국에서도 인터뷰하고 뭐 여러 나라에서 인터뷰한다 그러지만은 제일 좋은 건 영국 가서 인터뷰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영국 현지에서 인터뷰했는데요. 그렇게 단순하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공부에 대한 질문, 뭐 공부의 깊이, 공부를 진짜 잘할 수 있는 학생인가 그래서 3일 동안 인터뷰를 하죠. 물론 기숙사비나 뭐 이런 재반 사항은 거기서 무료로 대주긴 하지만요. 자, 그러면은 7명 중에 3명 어떤 학생이 원서를 썼을까요? 성적이 좋은 학생. 맞습니다. 다른 거보다 제일 많이 보는 거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이 좋으면은 인터뷰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적이 지금 A스타일, AAA 뭐 이렇게 선택 과목에 다릅니다. 이렇게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 입학 요건이 나왔는데 이 A라도 같은 A라도 뭐가 더 중요하냐면 총점이 중요해요. 총점이라는 거는 시험 결과의 점수에 따라서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화학이다, 캠이다 그러면은 유닛이 1부터 6까지 있어서 총점 600점이죠. 자, 600점 중에 600에서 540점까지가 A스타거든요. 자, 그러면 540에 가까운 A보다는 A스타보다는 600에 가까운 A스타를 좋아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총점에 되게 신경을 쓰는 무척 신경을 쓰는 것 중에 하나라요. 총점 기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대학도 A스타 뭐 A스타야? 그러면 비슷비슷하네. 뭐 이렇게 입학요강이 뭐 UCL과 비슷하네 이럴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총점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옥스퍼드는 문과 쪽, 그죠? 캠브리지는 이과 쪽 이렇게 발달돼 있죠. 옥스퍼드의 문과라는 거는 이콘 계열이 되게 유명한 그런 학과들이 많은 것 중에 하나죠. 자, 이 학교들은 이렇게 A레벨 성적이 나온 다음에 인터뷰를 보기 전에 또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입학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입학시험이 웬만하게서는 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입학시험, 옥스퍼드의 입학시험, 예, 인터뷰도 있고 입학시험도 있고 자, 이거 다 거친 건데요. 거의 A레벨과 유사한 시험이기 때문에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미리 신청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도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요. 자, 그래서 1년 안에 영국 대학 갈 수 있는데 옥스퍼드지만은 1년 반 정도, 공부는 1년 하지만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 생각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B맛이라든 이런 시험들 봐야 되겠고요. 자, 이래서 요렇게 한 다음에 인터뷰까지 가면 확률 정말 좋죠. 원서는 5명 있었는데 실제로 갈 학생은 3명. 자, 저희 학원에서는 이렇게, 그쵸, 미키에서는 이렇게 갔죠. 자, 그런 다음에 임페리얼 칼리지나 UCL이나 그 다음에 스위대, 킹스 칼리지, 그쵸, 더럼이나 이런 데도 입학시험이 다 있습니다. 법대가 제일 까다로워서요. 입학시험 아주 엄격하게 치러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공부. 미키에서는 이렇게 인터뷰 연습까지 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능 1등급, 내신은 상관없습니다. 내신은 8등급이라도 수능이 1등급인 수학, 과학을 잘하시는 분 대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요. 자, 캠브리지 옥스퍼드 그렇게 입학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같이 가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시는 것을 미키글러브에서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